제보자 모시고 천천히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게 6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하기까지 6년이 걸렸고 이 진실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이사장의 경로 그리고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나머지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 선생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당시 제가 보직자로서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은 내가 정규직 전환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이고 모두 내쫓을 것이다. 제가 해당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입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6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하기까지 6년이 걸렸고 이 진실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송하게 돼서 오늘 굿모닝 충청의 최영규 기자님 그리고 우리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님께 이렇게 어려운 방송을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이 제보로 인해서 김규현 교수는 네.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 평범하게 그냥 연구하고 학생 가르치고 예, 그 보직하고 하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까지 이제 그 중부대 내부의 인사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발을 했는데 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아까 우리 이제 두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계기는 요새 많이 들리는 뭐 대통령의 경로 이렇듯이 이사장의 경로 때문입니다. 이사장의 측근 비리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수석 보좌관 아들의 채용 비리 이것을 덮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보한 이 문제를 제기한 행정 직원 전원이 정말 비참하게 너무 힘들게 학교로 떠나게 됐고요. 네. 사실 이건 공정과 정의, 상식, 교육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한번 쳐보자, 더럽혀보자,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가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여쭙고 싶은 네. 게 처음에 이 문제를 교수님이 본격 제기하신 거는 정치자금은 아니고 심상정 전 의원의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입니다. 네, 채용 비리. 하필이면 네. 그 중부대 고양 캠퍼스 네. 심상정 전 의원의 지역구죠. 네. 거기에 보좌관 아들이 채용이 됩니다. 네.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채용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뒷말이 나올 만한 네.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보좌관이 네. 아들을 직원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네. 하면 근데 이 아들이 채용될 때 그 일단 그 과정을 보면 네. 굉장히 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는 건가? 맞춤형입니다, 완전히. 예, 예.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사실 기사에서 좀 짧게 전했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요? 그때 뭐 채용할 때 서류도 안 냈다면서요? 아니 사실 이 심 의원 보좌관 아들의 채용될 때는 기본적인 인사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던 거는 충청 캠퍼스의 직원 요청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고양 캠퍼스에 직원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좌관 아들이 이제 채용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때 면접 때 이제 보게 됐는데요. 아까 우리 기자님들이 성적이 뭐 3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 2.5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성적을 아예 삭제를 하고 네. 3.0 이하가 이제 임용이 안 될 거니까 뻔하니까 그렇죠. 2.5로 만들게 되고 지역 우대라는 것을 갖다 집어넣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대학을 9년이나 다녔고 경력이라고는 주식회사 성광 뭐 한 8, 9개월, 한 10개월 이 정도 경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채용되고 난 후에 이사장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를 좀 잘 챙겨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서 문제 제기했던 그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이 보다 보니까
이 보좌관 아들을 아주 그냥 금수저 대하듯이 뭐 차로 모셔갔다 모셔오고 그리고 맨투맨으로 뭐 지도를 해주고 이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저희 그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대학의 민주화 또는 갑질 부당 노동 행위를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심상정 수석 보좌관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오늘 아마 우리 그 산단의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다 각자 떨어져 계시고 저도 오랜만에 좀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그 이사장의 경로 그리고 그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나머지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 선생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당시 제가 보직자로서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네. 보좌관 아들이 채용될 당시에 교수님은 산학 협력단에서 네, 보좌관 거죠. 예, 직접 보직으로서. 예, 그리고 네. 그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은 그 산학 협력단 네. 내 계약직 직원으로 지금 채용이 된 거고요. 인턴으로 네. 처음에. 인턴으로 네네.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네. 특혜 채용이 됐는데 네. 이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네. 산학 협력단에 있던 다른 그 계약직 직원들 한 대여섯 명이 다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네. 예, 예. 그걸 보면은 사실상 이 보좌관 아들 한 명 특혜 채용한 거 지키자고 다른 직원들을 내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의심이 아니고요. 예. 이사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은 내가 정규직 전환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이고 모두 내쫓을 것이다. 제가 해당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입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제 총 인원으로 한 대여섯 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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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쫓겨난 인원들은 여섯 명인데요. 제 이명,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정규직 전환을 그들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노조를 만들었던 애들은 모두 다 내보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직원들의 두 명은 이제 정규직 전환이 안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갑질, 그러니까 이사장의 측근 예, 등에 이제 갑질 그리고 인격 모독 등으로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던 두 명의 연구 사업팀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들한테는 내용 증명, 징계, 심지어는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했던 것은 그 한 명이 한 명, 즉 이사장의 경로에 의해서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다 내보내게 됐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 네. 이거 금산경찰서에 수사를 안 하셨거든요. 뭐냐면 네. 우리 당시 직원들이 그 보좌관의 아들이 저한테는 아버지가 떡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렵게 자라온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누구죠? 보좌관 아들이 컴퓨터를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잠시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 컴퓨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부대 총무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좌관, 자기 아빠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세 명이 메일을 1년 이상을 주고받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중부대에 넣었다는 거죠. 넣었는데 이때 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에서 이미 어려우니까. 그러고 난 직후에 이제 산학협력단으로 일단 인턴으로 보내게 된 계기예요. 그걸 수사를 안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직원들을 괴롭히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네.
어떤 사건이 지금 오버랩되지 않아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조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스토리가 길다 보니까 네. 저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혜 채용된 직원 한 명을 지키자고 중부대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 원래 그 일, 네. 보좌관의 아들이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됐는데 네. 원래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분은 고향 캠퍼스 출근하던 사람을 갑자기 너 충청도, 충청도로 출근해라고 충청도로 발령을 해버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충청도로 발령 나니까 바로 사표 네. 쓰고 네. 그만두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직원들한테는 계속 징계하겠다라고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죠. 네, 한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7~8차례 네. 보냈을 거예요. 내용 증명을.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징계하겠다고 내용 증명 보내는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자기 네, 그렇죠. 자가로. 예,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봉급을 안 주는 일도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네. 그러니까 중부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영의 그 배경을 알면 그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더라고요. 예, 예. 예. 아니, 그, 멀쩡히 직장을 다니는데 봉급을 안 주는 거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나가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국책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징계, 그리고 내용 증명, 이걸로 이제 압박을 했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여직원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제 병원 신세까지 지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래도 계약 기간까지 제가 버텨달라고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해서 금산경찰서가 수사를 했는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많은 자료들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종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내사 종결을 시켰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김경환 교수는 그 금산경찰서로 넘어가면서 이게 과연 제보자가 누구냐? 네. 그 신변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금산경찰서로 이 수사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은 못했고요. 네. 권익위에서 이첩했다고 그러길래 적어도 이거는 청단위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지역 이미 금산경찰서와 중부대와의 유착 의혹은 이제 수없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 수사를 맡으신 분이 당시에 이제 그 수사관으로 시험을 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예, 대학교 4학년이 예, 임용되자마자 그 사건을 수사를 맡았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많은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사 종결서에 보게 되면 마치 중부대의 대리인, 변호인인 것처럼 그 답변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실수사인데요. 제가 문제제기를 못했던 건 네. 고발자가 제가 아닙니다. 권익위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이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그 금산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내용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네, 종합감사에서 그 보좌관의 채용 비리, 특혜 채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네.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면서 그때 어떤 결과 처분이 내려졌는지 네. 하나하나 다 읽어봤었는데, 네, 네. 정말 꼼꼼하게 잘 감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거를 뉴스 리포트를 만들면서 그 학교 측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해명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을 보니까 그 보좌관 아들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안 열려서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은 아니다. 재심에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교육부 처분을 보니까 바뀐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나중에 하는 건데 아직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교육부가 왜 이 재심인을 받아들였냐 이유를 이제 물어봤는데 교육부는 네. 별다른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제 당초에는요 그 심상정 수석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에 네. 대해서 정규직 전환의 특혜 채용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심지어 정규직 심사가 그 친구를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규정이 개정됐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 처음 결과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 취재가 진행되면서 이걸 봤더니 이 심상정 수석보좌관 그 아들의 그 특혜 채용 부분만 통째로 빠져 있는 것들이었고요. 제 심의가 인용돼서 받아들여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에 내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보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초 첫 번째 감사를 그때 당시에 그럼 못한 것인가, 네. 제대로 못한 것인가, 두 번째는 봐준 것인가라고 했더니 중부대 학교 측의 의견이 그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국회 교육위를 통해서 질의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되는 오늘까지 교육부에서 지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네. 계속 이제 그 머릿속에 들었던 하나의 단어가 정의 없는 정이다. 이라는 이 정의 없는 정이다. 예, 맴돌았는데 네. 이거를 정의당이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정의당의 문제 얘기를 했죠. 너희가 네네. 이 그 노조원들 비정규직 네. 관련 이익을 지킨다고 하면서 네. 왜 이런 일이 정의당의 어떤 보좌관이나 심상정 이름으로 벌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바로 잡아라라고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 측에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죠? 네, 제가 네. 이제 이 타임라인을 이제 좀 꼼꼼하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해놓는데요. 2019년 이제 9월 10일에 제가 정의당에 이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바로 그 이 그 심 의원의 그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시 정의당 비서실장과 세 차례 통화를 했고요. 예, 그로부터 거의 하루 단위로 계속적으로 정의당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날 9월 제가 2019년 9월 10일에 정의당이 제보한 날 비서실장께서 심상정 대표에게 보고 후에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그런 후에 이게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의당 비서실장께서 9월 26일에는 저를 만나러 여기 대전 션샤인 호텔이에요. 네. 예, 거기에 직접 오셔서 저랑 대면을 하셨고요. 이때 제가 이 수석보좌관의 그 채용 비리, 특혜 채용 외에 이때 그 단체로 들어가는 그 후원금 건도 이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30일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비서실장께서 당시에 그 수석보좌관을 이제 의원 면직하기로 했고요. 당시에 이분이 도의원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 면직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중부대 총장님 엄상현 총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과 보직자들이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수석보좌관 아들을 내보내야 된다 수차례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격노를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그 후에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퇴사 조치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정의당에 여러 차례 이제 그 제보를 하셨고 네. 예. 심지어 이제 대전으로 그 정의당 관련 비서실장께서 예, 내려와서 만나서 네. 얘기도 했고 했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그 네. 보좌관 아들은 중부대 직원인 거고 네. 이게 뭐 네. 크게 어디 보도되거나 이것 때문에 뭐 심상정 의원이 창피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예, 그냥 해결된 게 없이 그냥 계속 아니 근데 사실 2020년도 아까 2월에 초반에 금산경찰서 수사가 진행됐을 때요. 채널A에서 이 수석 보좌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방송을 하려는 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네. 2월. 네, 네. 2월경에. 예, 네. 네, 2월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 정치자금권은 제가 그 당시에 제보를 하지 않았지만 채용 비리권에 대해서는 당시 그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연락이 오셔서 이게 보도가 나갈 뻔 했고, 그리고 그 수석보좌관의 반론까지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보도가 나갑니다 라고 했는데 당일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덮여 있다가 이제 두 기자님, 두 언론사에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까지
같이 이번에 보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네.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네. 좀 심상정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당시 채널A에서 보도를 못한 이유 네. 사실 이제 기사가 나간다고 그날 아침까지 기자가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갈 거라고 네네. 하는데 오후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하게 뺀 거는 맞거든요. 네. 언론사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심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일단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중부대에 그 고문 변호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예. 한동훈 아, 예, 네. 한동훈 씨의 장인 진형구 씨가 오랜 기간 중부대의 고문 변호사로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사장의 아들이 총장에 취임했을 때도 진형구 고문 변호사. 중부대 고문 변호사로 해서 화환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중부대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진보 정당인 네. 정의당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이 족벌 사학이 네. 자기네들 또 고문 변호사로는 전직 검사장이면서 또 아주 잘 나가는 사이가 네. 아주 잘 나가는 검사인 또 진영구 네. 전 검사장을 고문 변호사로 앉히면서 또 검찰 쪽에도 끈을 대고. 족벌 사학이 참 그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고 이런 문제를 저질러도 매번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그 방법들이 사실 이제 중부대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 네. 이왕 말씀 주셨으니까 네. 한동훈 씨 장인의 진영구 씨가 중부대 고문 변호사인 거는 중부대 교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그쵸. 사실이고요. 네. 2016년도일 겁니다. 그 동일건설 중부대 그리고 국제대 이렇게 해서 당시 이제 그 캠퍼스를 지으면서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일건설 사장도 구속이 됐고 그리고 국제대 이사장도 구속이 돼서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요. 당시에 중부대만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 수사를 했던 검사는 수원 이제 특수부의 송경호 검사입니다. 그 어떻게 중부대만 가면 이렇게 모든 게 검찰들이 검사들이 중부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나 봐주고 네, 있는 네.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제 중부대학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 금산에 있어서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고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게 서울에 있는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네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좀 뭐 한양대라든가 사립대들이 그렇게 많은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최장 끝판 네. 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제보를 지금 해주시는 건가요? 아, 제가 이미 제보를 받았고요. 네. 제가 전국 상민주화 교수연대 대표다 보니까 네. 저희 단체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제가 공익 제보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그 스트레이트 239회 예, 그 족벌 사학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 예. 과연 정권 누구랑 관련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기자님들께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되시면 한양대 저희 버전으로 한번 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제보는 항상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예. 방송 네. 저널리스트, 그다음 굿모닝 충청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 네. 예,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굿모닝 충청도 같이 GMCC TV, 뭐 GMCC 굿모닝 충청으로 예. 검색되면 다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죠.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원래 이제 내용으로 좀 돌아와서 네. 잠깐 새끼로 됐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해 볼 게 중요한 게 이제 불법 정치자금이 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 수사 관련해서 검찰은 그렇다 치고요. 검찰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핵심은 심상정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실에서 중부대에서 뭉칫돈의 정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네.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몰랐을 리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희는. 아니, 이미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정의당 그 비서실장에게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교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낸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떻게 모금을 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사장과 현재 총장의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그 저희가 지금 모금 네, 어떻게 그거, 됐는지 네, 경로를 그거, 네, 사전에 한번, 지금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네, 네. 띄워주시죠. 예. 예, 당시에 이게 본인들이 뭐 스스로 사실 심 의원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 1인당 맡은 인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총장이었죠. 현재 총장인. 총장은 몇 명, 그 다음에 처장은 몇 명. 예,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카운트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10만 원에서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으로 일괄 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심상정 전 의원 이제 불법 후원금 모집인데 유땡땡 이제 이사장이 현재 총장인 이 부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사실 저는 총장께서 이런 그러니까 당시 총장 그러니까 지금 전 총장들한테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는 유 전 이사장과 현재 이 총장, 예, 이사장의 장남한테 받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이거를 인원을 나눈 이제 그 숫자가 대여섯 명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은 것은 누군지는 알고 있으나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겠다. 사실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전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부처장이라고 해서 현재도 부처장인데요. 차남이 이 전체 행정을 총괄합니다. 돈이 입금되거나 이제 출금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사장 이제 최측근들이 그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직원 100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이제 급여와 보직 수당에서 공제를 이제 일괄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급여와 보직 수당에서 이제 떼가지고 그걸 정치 후원금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하면 네. 거기에 주소 이름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주소가 하나였기 때문에요. 이거를 심상정 의원실이나 심상정 의원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후원을 했는데 주소가 중부대학교 주소로 하나로 갔다는 네, 하나로 거죠? 하나로 갔다는 거죠. 모르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거 충분히 알 수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금산경찰서 수사가 2020년 초반이었잖아요. 네. 또 채널A 보도가 2020년 이제 2월 초에 보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부터는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게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그때 네. 뭐 문제 제기 안 했으면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2020년인가요? 네, 거기가 마지막이었죠. 예, 그게 마지막이었죠, 네. 3월 달이. 네. 근데 문제 제기 안 했으면 계속 지금 이거 해마다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지금도, 근데 사실 교직원들은 이거 뭐 본인이 원하면요. 그냥 직접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직접 하면 되죠. 예, 예, 예. 직접 하면 되는데 굉장히 그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맡은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맡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다 이렇게 썸을 해보니까 약 네. 이제 100명이 넘었던 거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제보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던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네. 그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자발적 정치 후원금이라면 네. 개인들이 집에서 네. 그 후원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지금 중부대의 방식은 어떤 소득에서 중부대에서 네. 나가는 월급이나 이런 어떤 뭐 시간의 급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일괄 공제를 해서 네.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원천징수. 예,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중부대에서 원천징수해서 그 돈을 갖고 이제 네. 심상정 의원실에 보내주다 보니까 네. 주소를 다 확인을 못하니까 네. 그냥 중부대 주소를 써갖고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그걸 받아본 의원실에서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 이건 당연히 알고 예, 이걸 있었던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거고요. 예. 그리고 당시 비서실장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니까 뭐 우리는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거 기부금 영수증을 줬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또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신 이제 교직원분들은 원천징수를 했는데 기부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맞아요. 예, 그 예라고 하기 때문에 2017년도 요때 18년도 요때는 저희가 검색이 어려워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이 의원실에서 몰랐다고 하기에는 제가 2019년도에 대면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당시에 이거를 알고 있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쪼개기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직접 갖다 준 건데 직접은 현금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금은 네. 뭐 어디서 출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면 얼마의 액수를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네. 그거는 이제 2017년 대선 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자가 이제 저한테 이사장께서 보내신 문자였거든요. 예, 지금 보좌관에게 쪽지와 이제 후원금 전달하러 간다. 그때가 이제 대선 시기였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수사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가 전달이 됐는지 또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은 요새 핸드폰으로 다 보낼 수 있잖아요. 뭐하러 그거를 들고 갔을까? 그러면 그 액수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을 보면 네. 이제 개인은 후원을 할 수 있는데 개인도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그리고 4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최대 할 수 있는 사람은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 심상정 의원한테 했다고 하면 그때 수사 받았을 때 분명히 500만 원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니까. 그건 제가 수사 상황이라 알 수가 없고요. 당시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그런 부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뭐 이렇게 여쭤보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참고인으로 수사를 제보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지만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전화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화를 할 때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건지 아니면 선택적인 무능인 건지 선택적인 수사인 건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중부대 전 이사장과 이사장 등에 대한 교배 횡령 배임에 대한 그 공판이 현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 이사장 측의 대리인이 율촌인데요. 그 율촌의 변호사가 이거 그때 제가 3월에 아마 그 공판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첫 1차 공판 때 참여를 하니까 곧 그것이 기소될 거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당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동부지검으로 전화를 해서 아니 그 제보자는 전데 저는 모르고 있고 왜 저한테는 방금 전까지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더 봐야 된다고 해놓고 학교 측 이사장 측 대리인한테는 왜 이걸 다 알려줬냐 했더니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지검에서도 좀 조속한 수사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들고만 있는 건지 이게 누가 대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지 그 문제가 굉장히 저는 불편한 현실이고 선택적 정의와 공정, 예, 선택적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그 정치 후원금의 공소시효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7년이더라고요. 7년.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그 시점부터 7년이니까 지금 아까 2020년 3월 달 거의 그쯤에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7년 혹시 검찰이 앞으로 3년 더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최장 끝판 저희 끝까지 판다 파다가 아직 그 검찰의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까지만 지금 팠는데 계속 저희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잠깐 그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주세요. 그 아니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교수님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 여기서 소개해도 되나요? 하셔도 되죠. 그 여러분 2019년이었죠? 그 교수 검증단에서 국민 검증단에서 그 표절을 발표했던 게 2022년. 아, 22년이었나요? 9월이죠. 아, 22년 네. 9월. 아, 그렇죠. 네. 22년 9월.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2022년
9월에 이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네. 한번 그 분석하고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경환 교수님은 그때 김건희 여사의 바로 그 문제되는 논문을 가장 직접적으로 분석해서 그 표절 여부를 밝혀내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박사 논문. 예, 예. 네. 예, 예. 그렇죠. 예. 네, 제가 당시에 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네. 우리 이제 한국사립대 교수연합회가 이제 주축이 됐었고요. 네. 전국에 이제 13개 교수단체와 16명의 검증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고, 제가 한 열흘 전에 우리 굿모닝 충청 궁금한 인터뷰 네, 나와서 저랑 같이 진행했었죠? 네. 최초 공개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논문 중에서 이게 어떻게 제작이 됐느냐, 어떤 경로에 문제가 있냐, 특허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주 민감한 부분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2022년 9월에 저희가 범학계 국민검증단 발표회 날 제가 그날 이제 사회를 봤었고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한 3주 뒤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동명이인의 논문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표절을 48% 했다라고 MBN 정치톡톡이에요. 예, 네. 거기와 또 국감장에 나와서 방송을 해서 제가 이제 중부대로부터 받는 탄압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크게 쓰러져서 제가 예, 예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제 석사 논문에 관련돼서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향방을 좀 달라지긴 할 건데요. 저한테 그 석사 논문의 검증을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단체가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